오늘은 뭡니까? 시작해야지. 영성센터에 대해서 예,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회원분들이 영성센터를 만든 데서 신입께 보고 드리고, 제가 그걸 뭐 간접적으로 뭐 들었는데, 내년에 이제 지금까지는 신입께서 이게 직접 이렇게 스킨십도 가지시고 상담도 해주고 이런 일 넣어주시지만은, 내년에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면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니지. 대통령 돼도 변하는 게 없어. 대통령 돼도요? 아, 그래서 할 시간이. 대통령 돼도 토요일 일요일은 대통령이 쉬어. 아, 예, 예, 예. 그리고 나는 주 4일제를 많이 할 거예요. 예, 예. 일자리 때문에. 아, 예, 예. 그러면 3일 쉬잖아. 예, 예. 사람들 천지만지. 아, 그때 이제. 더 많아져. 예. 더 많아지니까. 예. 빨리빨리 하는 거지. 그런데 해서, 나는 돈을 국가에서 월급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 예. 대통령 지금 봉사직이지. 나는 와서 돈을 벌어야 내가 뭐 월급을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나는 얼마든지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 아. 나는 대통령직도 충분히 하고, 예. 돈을 안 받으니까 내가 또 이 운영을 해야 되잖아. 예. 그렇잖아요. 아, 예. 그걸로 하겠다. 예. 대통령이 그렇게 룰을 정해버려. 아, 그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은 예전처럼 계속 강의를 하시고. 토요일, 일요일 강의하고. 예. 금요일 같은 데는 와서 사람들 만나고. 아, 예. 그리고 월, 화, 수까지만 하잖아. 예. 목, 금, 토, 일. 일이 예. 있는데. 예. 금요일부터 놀거든. 예. 금, 토, 일. 예. 그 목요일이 주말이야. 예, 예, 목요일 주말. 예.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 만날 수가 있잖아. 아, 예, 예. 그러니까 월, 화, 수, 목까지는 나라 일을 하는데, 일을 하고. 그것도 오전 정도 잠깐 하고, 예. 나는 시간을 많이 낼 수가 있어. 예. 또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 왜냐면, 장관들한테 메모만 해주면 전부 내 일을 할 수가 있어. 지시만 내려주면. 네, 내가 있을 필요가 없어. 아. 네? 위양이어도 완전히 막 그건 위양식이지. 예. 그러니까 지도자가 예. 네 가지 형태 있잖아. 예. 여기서 나는 이걸 택하는 거죠. 예. 첫 번째가 위양형이. 예. 그죠? 예. 나는 영적인 일도 해야 되고 하니까. 아, 예. 정부에서 하는 거는 내 공약만 탁탁탁탁 지시하면 끝나. 예. 내가 일일이 앉아서 감시 안 해도 돼. 그 나는 시간이 엄청 많은 거예요. 예. 지금 결제 이쪽에 와서 컴퓨터로. 예. 해도 돼. 담당 시켜가지고 예. 컴퓨터로 다 예. 정리하세요. 예. 내 사인 해줄 수 있다. 여기 앉아서도 환웅해서도. 예. 그러니까 국가를 제대로 통치해 가는 거는 쉬워. 그 지금 회원들이 하는 영성센터는 예.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영성센터는 이제 발전이 아주 거듭되지. 예.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데려오는 게 영성센터예요. 아. 일이야. 예. 그럼 그게 영성센터가 아, 예. 우리나라에 나중에 수천 군데가 생겨요. 예, 예. 그럼 수천 군데가 생기면 그 영성센터들이 경쟁을 서로 해요. 예, 예. 그럼 나중에는 강남 영성센터 지부도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강남의 영성센터가 한 50개가 만들어져요. 예, 예. 전쟁이 붙겠지. 예, 예. 그러면 전부 다 대천사가 예. 강남에서 많이 나와요. 아, 예? 예, 예. 엄청나지. 그 다음에 나중에 이게 해외로 퍼져. 예. 이거는 해외로 퍼질 때는 언제냐. 내가 대통령을 한다거나 예. 해서 허경영의 영적인 걸 과학자들이 논문을 막 발표해. 예. 그럴 거 아니야. 예. 논문 쓸 게 많아요, 지금. 예. 그럼 그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줄 서는 과학자들이 막 생겨. 예. 이게 전 세계로 학계로 퍼져. 예. 이게 신인이 진짜 나타나. 아. 이게 신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그게 이제 인정되겠죠. 예. 그때가 올 경우에는 이 영성센터가 대리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예. 내가 직접 사람이 와도 우리가 받아도 되고, 영성센터로 와도 받아도 되는데, 나중에는 예. 예. 직접 오는 사람보다도 영성센터를 거쳐서 오는 사람이 예. 더 많아? 예. 그러니까, 하늘궁에 들어오는 돈에 대해서 그들이 이익금을 가져가는데, 예. 그것이 이제 인센티브는 주지.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거나 영성센터 운영비는 나와. 근데 그게 영광이고 예. 자기들이 큰 힘이지. 예, 예. 그래서 영성센터가 전국에 생겨야 되면 예. 이게 단일 조직으로는 세계적인 조직이 돼요. 예, 예. 아, 그렇겠네. 왜냐하면 영성센터를 통해서 영적 교류가 계속 일어나고 영성센터를 통해서 이 매출이 커지니까 이 교회나 절하고 다르지. 예. 그건 영성센터가 만들어질 수가 없잖아.
그 사람들은. 예. 근데 하늘공원 수만 개의 영성센터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예. 나중에는 사무국에서 전 세계 영성센터만 관리해도 예. 어느 영성센터가 1등, 예. 뭐 2등, 예. 어떤 매출이나 예. 이렇게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요. 좋잖아요. 예. 예. 그 영성센터만 잘하면은 어느 특정 지역을 강남을 맡았다. 예. 그럼 강남의 영성센터가 커드게 되는 거예요. 신이 그 영성할 때 영자가 신령 영자. 예. 비우자에다가 입구자 세 개 무당할 때 무자가 있거든요. 근데 왜 비우자가 왜 있죠? 비우자가 항상 들어가잖아. 예. 비우자가 들어가는 거는 그게 비우자가 안 들어가면 영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비우자 들어가게 그게 무당이 무당 무자잖아. 예. 무당이 새 입으로, 그죠? 예. 비가 와달라고 비는 거야. 예. 이게 영이야, 영. 예. 이걸 들어주는 자지. 이게 신령한테 비는 거지. 예.